봄철 사진 촬영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카메라의 세 가지 중요한 셔터 조리개 ISO 외에 또 한 가지는 카메라 앵글입니다. 카메라 촬영은 보이는 부분에서 선택하여서 조리개를 조정하고 다음은 카메라 앵글 위치에 따라서 좋은 촬영이 좌우됩니다. 촬영의 중요한 순간을 잘 담기 위하여 얘기를 드립니다. 순간을 놓치면 후회합니다. 봄철 괭이눈 촬영은 산발적으로 피어있는 괭이눈 중에서 사진 촬영이 될 만한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산만하게 피어있는 괭이눈을 보더라도 전체 분위기를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카메라 앵글을 조금 더 낮추고 카메라도 조금 다가가서 중요한 부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조금 더 열고 뒤 배경을 정도에 따라서 흐리게 합니다. 촬영은 복잡한 뒤 배경을 없애고 배경은 흐리고 그리고 단순한 사진이 좋습니다. 이 모든 촬영이 촬영 때 생각과 카메라 앵글 및 조리개 및 조정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괭이눈 꽃을 크게 촬영한 것도 좋지만 사진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 괭이눈이 자생하는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꽃이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카메라 앵글과 주위 배경을 많이 생각합니다. 꽃을 물론 선명하게 하고 정정 앞부분은 흐리게나 선명하고 그리고 배경은 흐리게 촬영하는 것은 촬영하는 본인이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촬영에 의도하는 앵글 생각과 카메라 조리개 조작에서 나옵니다. 카메라 최대 앵글, 카메라 앵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봄철 야생화 촬영은 꽃이 작고 키도 작아서 배경 처리가 어려우므로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추면 멀리 보이는 꽃뒤 배경 처리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야생화 촬영은 촬영 의도에 따른 촬영 방법 그리고 카메라 조리개 조정, 카메라 최대 낮은 앵글, 카메라 앵글 그리고 그에 따른 셔터 속도, 카메라 감도 ISO 설정과 노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추가 이르며 좋은 촬영, 좋은 품질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카메라 조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화시키는 것을 카메라 촬영 조작 설명 목록을 이해하지 않으면 좋은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키 다이얼 버튼은 위와 같습니다. 시도 조정, 메뉴 버튼, 조리개 조정 다이얼, 플래시 보정, 화이트 밸런스, 메뉴 버튼을 눌러서 FM 버튼 선택, D 렌즈 최적화, 먼저 뷰파인더 시도 조정을 검사합니다. 카메라 뷰파인더를 보면서 눈 시도에 맞게 시도 조정을 합니다. 파인더를 보면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시도 조정 다이얼을 돌려 맞춥니다.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야 피사체를 선명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D렌즈 최적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D렌즈 최적화 오토, 야생화 접사 때 양부와 음부 비율이 심할 때, 부드러운 사진 촬영을 할 때 가끔 사용합니다. D렌즈 촬영을 하여 보면 LV값이 클수록 사진은 부드러워지나 노이즈가 조금 더 생깁니다. 촬영은 DRO 오토나 LV2까지 많이 촬영합니다. D렌즈 값이 클수록 음량이 없어지고 사진은 부드러워집니다.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여도 밝고 어둠이 달라집니다. 각 카메라마다 비슷한 기능이 있으니 촬영 키에 들어가서 키 다이얼 버튼에 저장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플래시 보정을 키 다이얼 버튼에 둡니다. 플래시를 키 다이얼에 두는 것은
육강 촬영 때 반사판이나 플래시를 사용하여 야생화 어두운 부분을 밝게 나타내기 위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조리개 조정 다이얼을 맨 앞부분 위치에 놓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버튼은 카메라 미리 보기를 하여서 뒤 배경 흐림을 본 다음 조리개를 선정합니다. 카메라 노출 다이얼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보면서 촬영에 맞는 전체 노출을 택합니다. 이때 측광 모드는 멀티 측광이나 중심부 측광을 합니다. 노출은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봅니다. 촬영 환경 조건에 따라서 플러스 시킬 때도 있고 노출을 마이너스 시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카메라 노출을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7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경우는 카메라 노출 마이너스 0.3을 주어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노출을 마이너스 0.3과 마이너스 0.7 촬영을 같이 촬영하여도 좋습니다. 배경을 검게 만드는 방법은 피사체는 햇빛이 비추는 위치에 있고 뒤 배경은 어느 정도 검은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카메라 노출은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촬영하여도 되지만 더 좋은 사진 촬영을 위하여서 피사체 앞부분에서 플래시 광이나 반사광을 더합니다. 플래시 광은 정면에서 빛을 주면 뒤 배경까지 빛이 도달되어 뒤 배경도 조금 밝아집니다. 이때는 반사판 광으로 빛을 정면이 아닌 상하 위치에서 비추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뒤 배경을 검게 하기 위하여 반사판을 위에서 비추거나 아래에서 빛을 비추어야 뒤 배경 부분에 빛이 가는 것을 피합니다. 플래시 광은 뒤 배경이 멀리 있으면 자연적으로 검게 되지만 반사판도 정면으로 비추면 뒤 배경도 밝아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뒤 배경을 검게 만듭니다. 조금 부족한 사진은 포토샵에서 쉽게 보정이 됩니다. 다음은 카메라 렌즈 심도를 조정하는 조리개 조정 다이얼입니다. 좋은 사진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셔터 속도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하여서 F4 정도에서 지정한 핀 위치를 선정하고 카메라 미리 보기를 하여서 조리개 수치를 조금씩 조여보면 조리개 수치 값이 올라가면 뒤 배경이 점차로 복잡하게 보입니다. 조리개를 점차 조이면 시방핀은 더 선명하지만 좋은 뒤 배경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미리 보기한 상태에서 조리개를 되돌려 설정합니다. 점차로 조리개 수치를 낮추면 앞 시방이 선명하고 뒤 배경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리개 조정 수치는 여기서 멈춥니다. 지금 촬영 조건 같으면 조리개 F6.3이나 F5.6으로 촬영합니다. 구태여 조리개 수치는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미리 보기를 하여서 시방 핀 기준으로 뒤 배경 흐림 정도를 보고 그리고 노출을 가감하여 촬영하면 됩니다. 이 촬영 중간에서 피사체 시방 핀이 맞는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서 초점 확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러 시방 핀이 맞는가를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셔터 누르기 전에 전체 대표로 핀 맞춤을 자기가 지정한 적색 부분에 스팟 초점 영역을 정한 상태에서 초점 확대 버튼을 누릅니다. 수동 MF 상태에서 정밀하게 핀을 맞춥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방 핀과 뒤 배경 그리고 노출 상태 구도, 셔터 속도 ISO 등을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한장을 위하여 셧들을 누릅니다. 카메라 노출 버튼과 초점 확대 버튼은 매번 사용을 많이 합니다. 조리개 미리 보기 버튼, 소니 계통 카메라는 조리개 미리 보기가 항상 되어 있으나 타종 DSLR 카메라나 밀러리스 카메라는 조리개 미리 보기 위치가 카메라 앞면에 있거나 밀러리스 카메라도 FM 버튼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 AWB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보통 AWB 자동을 많이 사용하나 태양광이나 그늘도 사용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자동에서 색을 조정하려면 우측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색을 조정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태양광으로 바꾸니 색이 달라집니다. 이 역시 색 조정을 하려면 우측으로 들어가서 미세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 전과 조정 후입니다. 화이트 밸런스의 AWB 미세 조정하여 색을 변화시킵니다. 주의할 것은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끝나면 쓰레기 버튼을 눌러서 화이트 밸런스 조정을 처음 제 위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봄철 야생화, 아름다운 야생화를 많이 촬영하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